태양 체질하고 소양 체질하고 태음 체질하고 소음 체질. 이게 이제 사상입니다. 사상. 요 두 개는 양 체질이고 요 두 개는 음 체질입니다. 우선 음양이 감별이 돼야 되겠죠. A. 그다음에 사상 감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 체질. 그 팔 체질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한 두 개씩 나눠지는 겁니다. 두 개씩. 그냥 이 태양 1이라고 적을게요. 태양 1, 태양 2. 태양 1을 갖다가 금음이라고 합니다. 금음 체질이라면 금음. 태양 2는 금양. 소양 1을 갖다가 토음이랍니다. 소양 2를 토양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이러면 토음이면 내가 음체질인가 이거 아닙니다. 예, 사상은 여기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사상은 여기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예, 편의상 1체질은 뒤에 음자를 붙이고 2체질은 양자를 붙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금음 이러니까 음체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음양은 여기서 완전히 갈라져요. 이미 갈라지는 겁니다. 예, 태음 1은 목음이라고 태음 2는 목양이랍니다. 수음, 수양이라고. 그럼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 금은 금토 이런 걸 왜 붙였는가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폐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폐금. 태양 체질이요. 이 금을 붙인 이유가 폐가 제일 강합니다. 예, 강하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강하다는 것도 몸에 안 좋다는 거 아시죠? 예, 그거 다시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인체에 장기가 있는데 우리는 장기 불균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장기 하나는 크고 강하고 크고 실하고 길게 태어나고 또 장기 하나는 약하고 작고 그다음에 허하고 짧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게 완전하게 건강체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 예를 들면 여기 태양 체질은 폐가 커요. 간이 적어요. 이제 그게 엑스레이 이런 데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재만 선생은 이미 다 그 정말 천재니까 그걸 밝혀놨는데 지금 엑스레이를 갖다가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체중에 똑같은 남자를 갖다가 태양체질, 태음체질 찍으면요. 엑스레이에서 비교가 다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강하고 크고 실하고 긴 게 좋은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긴 거는 이제 태음체질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급성신부전증이라고 들어봤죠. 콩팥 기능이 정지되는 거. 그게 뭐냐면 너무 콩팥이 실해서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잘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정지되어 버려가지고 링겔도 못 맞고 막 배에 복수 차고 폐혈증이 옵니다. 걸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한 두 개씩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개 중에 강한 거 하나, 약한 거 하나. 그래서 강한 거는 낮춰줘야 돼요. 밸런스를 낮춰줘야 되고. 왜 금이라는 하냐면 요 체질이요. 폐가 크고 간이 적습니다. 네, 폐가 크고 간이 적기 때문에 폐금이라죠. 폐, 제일 강한 장기인 폐에 해당한 금을 여기 붙인 겁니다. 금. 그 다음에 토는 뭡니까? 비토라죠. 비토. 비토. 비토랑이 무슨 말이냐면, 소양체질은요, 또 소화기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이게 문제가 또 생겨요. 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위라든가 비장이라든가 췌장을 다 통칭합니다. 소화에 관계된 거. 그래서 이 체질은 또 이 비대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좀 많아요. 소양 체질에. 그래서 강한 데서도 병이 온다는 걸 선생님이 좀 인식을 하세요. 강한 거 아니십니까? 이것도 병이고 약한 것도 병이고. 약한 건 올려주고 강한 건 낮춰주고. 그래서 여기는 비토기 때문에 이 소양 체질은 비장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짜장면을 같이 쭉 먹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막 비벼 먹죠. 그게 한 반쯤 먹으면 위에 짜장면 고명이 물처럼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소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젓가락을 통해서 막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젓가락에 묻어가지고 그 짜장면 고명이 물처럼 흐물흐물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짜장면 먹으면 이제 물이 많이 나온 사람들은 소양일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이제 또 실제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간목이죠. 간목이라는데 태음 체질은 또 이게 간이 커요. 이 간이 크다면 여러분들도 뭡니까? 뭐 일 잘 저지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간이 작지만 어디 가도 내가 막 정말 잘 부딪히고 막 잘 이깁니다. 뭐 겁나는 게 없어요. 이게 간이 크다 작다가 이 간은 술간이라 보면 돼요. 태음 체질이 이게 제일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결국 간, 술 때문에 쓰러지는 체질이 또 이 체질이야. 왜? 간이 크니까 해독을 그때도 잘하니까요. 소주 두 병, 세 병 막 젊을 때 먹어요. 그러면서 간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음 체질이 이제 술, 그리고 또 특징이 얼굴에 표가 잘 안 나요. 술을 먹어도. 그럼 옆에서도 말리지를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반대이기 때문에 막 얼굴 벌개지니까 술 많이 먹은 것처럼 그러고 또 많이 먹으면 난 또 좀 어제도 그것도 마치고 가자 했는데 어제도 뭐 소주 한 몇 잔 배가 먹는데 그랬고. 그래서 간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수. 예, 콩팥 요거는 이제 수로 해가. 이 사람들은 또 반대로 신대비소입니다. 신대비소. 신대비소. 또 하나, 이 짝이 하나씩 있습니다. 짝이 하나씩 그, 이게 이제 굉장히 어찌보면 또 중요한데 요즘이 좀 밝혀지는데요. 여러분들 폐가 나쁘면 대장도 나빠집니다. 폐가 나쁘면. 폐가 나쁘면. 선조들이 또 외우기 쉽게 이름 다 만들어놨어. 비위가 약하단 말이에요. 비위가. 비장, 위장이 짝을 이룹니다. 그 비위가 약한 사람이 어느 체질이라면 여기입니다. 네? 비가 작죠? 소음 체질이 이제 비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잘 먹지는 못하는데, 이게 외국 여행 갈 때 뭐 기내에서 고추장 몇 개 더 얻고 있죠. 봉지김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소음 체질이 많다 보면 돼요. 소음 체질 자체가 또 그래 돌아다니기 안 좋아해서 여행을 그래 안 좋아하지만, 지금 소음 체질, 소양 체질은 또 엄청 여행 돌아다니기 좋아합니다. 짝이, 그럼 또 이런 속담이 있죠. 선조들이 다 공부하기 쉽게 말을 만들어 놨어요.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말이죠. 간담이 서늘하다. 예? 이 간하고 담이 짝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신장하고 방광은 붙어 있죠. 근데 이게 왜 이걸 내가 짝을 설명드리나 하면, 이형 있죠. 태양 이형의 특징은 앞, 여기서 나와. 이형의 특징은 이렇게 나오고, 일형은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폐하고 짝이 대장이죠. 위에다 폐 짝을, 대장을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대라 안 하고 실이라 합니다. 대장이 실하고 간의 짝이 담이죠. 담허. 여기는 비, 비담 위죠. 위실, 신, 신방강. 방광허. 요런 식으로 이제 팔체적인 구성이 간담이죠. 예. 담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폐가 대장이죠. 대장허.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장이 허한 체질이 뭡니까? 여기 대장이 실하고 대장이 허하죠. 태양, 태음은 둘 다 폐, 대장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하고 대장이 병이 오면 같이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좀 침 잘 놓는 분들은 대장이 안 좋으면 폐 쪽에 침을 놓기도 하고, 폐가 안 좋으면 대장 쪽에 침을 놓기도 하고, 이런 그 응용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신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방광이죠. 방광실. 비에 해당되는 게 위죠. 위허. 소음 체질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위장, 위장이나 비장이 약하고 허하기 때문에 보리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보리밥 먹으면 몸이 굉장히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생리학적으로 보면, 뜨거운 데 들어가면 안 돼요. 뜨거운 데, 뭐, 찜질방 가서 모여가면 안 되는 체질이 소음하고 태양 체질입니다. 소양하고 태음은 얼마든지 그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뭐, 앉아, 목욕탕에 한 30분 앉아가, 뭐, 청산리 100개수 하고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태음이 많습니다. 소양, 태음이 둘 다 뜨거운 물에 맞는데, 소양은 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오래는 안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제일 싫어하는 체질이 이 체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엉덩이가 무겁다는 또 속담이지. 그것도 태음용이에요. 내가 이제 한번 정리하고 그걸 한번 나눠드릴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체질에 대한 게 몇 시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건데.